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블로그마스입니다. 네, 벌써 1년이 또 지났네요.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작년에 제 블로그마스를 보신 분들이 또이 영상을 보실까 해서 제가 작년 블로그마스 첫날에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네, 얼굴은 1년 사이에 좀 늙었나요? 네. 오늘 나름 막 화장도 하고, 네. 왔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인사를 드리고, 올해도 또 제가 애드번 캘린더, 그 크리스마스 캘린더를 또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또 오픈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네, 먹어보고, 맛보고, 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블로그마스를 또 어떻게 대략적으로 진행할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할것 같아요. 뒤에 지금 저희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벽난로 윗부분에 살짝 이제 너무 가을 느낌이잖아요. 싹좀 치우고, 뭐 테이블 요거 블랙 요거 좀 바꾸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가져왔는데 좀 괜찮은 걸로 바꿔가지고 블로그마스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언박싱하는 테이블로 옮겨서 언박싱부터 할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 케이크업 애드번트 캘린더, 네, 오픈해 볼게요. 네, 첫날인데, 1일. 이런 거열 때는 약간 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마운틴, 그린 마운틴. 홀리데이 블렌드입니다. 미디엄 로스트 커피. 딱 좋네요. 너무 쓰지 않고, 네. 요거는 차례대로 이렇게 열게 돼 있네요. 네. 너무 귀여워요. 요 그림이. 이딱 크리스마스 그 거실 풍경이죠. 네. 그래서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내려볼게요. 다 됐네요. 이제 저쪽으로 가실까요? 커피 타가지고 왔고요. 커피를 탄게 아니라 내린 거죠? 네. 오늘은 네, 빨간 잔을 골라봤습니다. 이거 예전에 아마 월드마켓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얘가 접시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오늘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쁘죠. 네. 커피 한번 마셔볼게요. 괜찮네요. 조금 생각보다 쌉쌀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연하게 탔거든요. 물 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 K컵은 좋은 게 물량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좀 연하게 마시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마시면 되니까. 뭐, 물론 뭐, 진하게 타서 뜨거운 물을 섞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첫날 커피, 치고는 괜찮네요. 뭐, 테이블 보드 좀 바꿔보고. 하고, 그리고 뭐좀 하고 오니까 날이 갑자기 흐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좀 어둡죠. 네. 제가 처음에 오프닝 인사 드릴 때는 해가 쨍쨍했으니까
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조금씩 크리스마스 장식을 더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모든 거를 다 하는 게좀 부담스러워서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네. 테이블 좀 장식 빨간색으로 바꿨고 요 뒤에 그 티캘린더 작년에 했던 거 그거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요거요. 네.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장식해 놨고 캔들 홀더 네. 빨강이랑 화이트 네. 뭐 이렇게 일단 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12월 1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2월 중순부터 휴가 가거든요. 그 전까지만 블로그마스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24일까지 마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차 한잔 혹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중간중간 11월부터 찍어서 편집을 해서 12월 1일부터 블로그마스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블로그마스 때 1년에 한 번밖에 안 찍으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좀 특별하고 네, 그래서 오늘 막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씻고 뭐 메이크업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작년에는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스웨터도 보여드리고 손뜨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뭐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어차피 언박싱을 통해서 늘 물건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블로그마스 때는 조금 더 그냥 소소하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얘기, 또 살면서 뭐 재밌었던 얘기, 또 미국에서 여행 하면서 또 여행지에서 또 느꼈던 뭐 어떤 얘기 이런 거좀 소소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저랑 블로그마스 영상 보시는 시간에 커피나 차 한잔 준비하셔서 잠깐 동안 티타임 가지면서 수다 떠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따가 쿠키 캘린더 시간에 저녁 때 다시 찾아뵐게요.여러분, 하루가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저는 뭐 정리하고 오늘 영상 찍고 편집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저 영어 공부하잖아요. 공부 좀 하고 그러니까 또 약간 달달한 쿠키 하나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뇌를 썼더니 네, 당 보충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쿠키 캘린더랑 티 하나 열어서 같이 먹어보면서 제가 티를 일단 하나를 타놓고 그죠? 네. 그리고 오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픈해서 기다리는 동안 차가 우러나니까 물은 끓여가지고 왔어요. 진저브레드 트릿? 요거 한번 마셔볼까요? 네. 이게 6가지밖에 안 되니까 차례대로 한번 쭉 마셔보고요. 그리고 어떤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 골라서 마시던지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English Tea Shop에 Gingerbread Treat이라는 네.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블랙티, 그 다음에 시나몬, 다 오가닉이에요. 다 유기농. 진저, 오가닉 애플, 오가닉 카다멈. 써있는 거 좀 읽어드릴까요? 테이스팅 노트는 시트러스하고 카라멜하고 약간의 그 버터 향이 나는, 네, 그런 맛을 느끼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진저브레드 쿠키 같은 그런 맛을 내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네, 쿠키 캘린더랑 먹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죠? 네. 아, 오늘 그냥 제일 깔끔한 화이트 머그 가져왔습니다. 향이 약간 진저브레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4, 5분 정도, 네, 우리라고 되어 있네요. 물을 좀 많이 따를게요. 블랙티라서 너무 진하지 않게. 네, 은은하니 향이 좋은데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쿠키 캘린더 1번. 네, 이거 열어볼게요. 궁금해라. 1일. 1일은 제일 여기 바로 있어가지고. 짠. 뭐가 들어있나? 숏브레드 라운드 쿠키 나왔어요. 생긴 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이탈리안 브랜드의 쿠키 캘린더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또 맛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내일은 여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못 기다리고 한꺼번에 다 뜯어야지 궁금증이 다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첫날이라 좀 준비가 엉성하네요. 제가 조그만 접시 하나 가져올게요. 네. 여러분, 요 접시 기억나세요? 네. 이거 제가 루크루즈에 언박싱 할때 FTT 세일에서 구입한 거좀 특이한 모양인데, 단종된 제품인 것 같다고. 그래서 연말에 쿠키 같은 거 먹고 할때 앞접시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사용할 날이 오네요. 티를 좀 마셔볼까요? 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진 않고요. 네, 컬러는 연한 브라운. 네, 화면에는 좀 어둡게 나오는데, 네, 연한 브라운 컬러예요. 그 카다멈이라고 하는 그 재료의, 네, 향인가 봐요. 약간 화한 맛이 있어요. 그 민트의 화한 향하고는 또 약간 다른데요. 깔끔한데요? 맛있고. 저는 막 되게 달고 막그뭐 티가 달진 않겠지만 막그 바닐라 향 같은 거 많이 나면은 저는 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아니었어요. 요거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 완전 버터향 너무 좋아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맛있다. 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얘가 약간 달달하고 부드러우니까 약간 그 제가 아까 화하다는 그 맛도 약간 중화시켜주면서 완전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러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요거만 얼른 찍고 맛보고 바로 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맛있는 쿠키 한입 먹고 차 마시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확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네, 갑자기 몇 시간 더 이것저것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맛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쿠키예요, 사실은. 네,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버터링 쿠키라는 그 과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거를 우유랑 같이 먹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 쇼프레드 쿠키 그 먹으면서 그 버터링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미국에 와서. 그래서 그런 과자를 제가 워낙 좋아해서 저는 이 과자는 맨날 이것만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맛있게 먹고 남편 한 입 주고 그리고 저는 티 마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스코틀랜드의 버터쿠키 워커의 애드벤트 캘린더 오늘 오픈해 봤고요. 진저브레드 티랑 같이 마시면서 먹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오늘도 저와 블로그마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또 소소한 영상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영상 찍는 기준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Did you brush teeth? Sure.